안녕하세요. 색소폰학교 전광우입니다.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좋아요 버튼과 구독하기 버튼 좀 꼭 눌러주시면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. 여러분들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요. 칼톤을 당장 배워보자 합니다. 칼톤이라는 기술 굉장히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사실 제가 이제 강의에서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쉬워서예요. 여러분들께 오늘 방법을 이 자리에서 바로 하실 수 있도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주의사항이 뭐냐면 칼톤이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. 그냥 목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끄는 소리가 있고요. 약간 끌어지면서 호흡을 쓰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차이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그런 이유도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첫 번째, 칼톤은 우리가 이럴 때 있죠. 목에 뭐가 걸리면 어떡할까요? 이렇게 하죠. 약간 목을 이렇게 끌어줍니다. 그리고 이렇게 목에 힘을 주고 이렇게 소리 내면 목이 막 근질근질하면서 이런 소리가 나요. 이렇게 소리를 하면서 입에서 소리를 낼 때 하고 색소폰을 물고 불면 이런 소리가 납니다. 근데 이렇게 되면 내 식도나 기관지 되게 안 좋아요. 내가 목을 계속 근질근질하게 하고 목에 막 이렇게 무리하게 하면서 이렇게 연주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칼톤을 만약에 써야 되는 상황이라면 약간의 이런 이 정도만 살짝을 주고 나머지는 호흡을 씁니다. 이렇게 되면 약간 목에 막 이렇게 느낌이 나는 상태를 약 살짝만 하고 호흡을 더 많이 써주면 이렇게 됩니다. 그러면 내가 목에 덜 무리가 가고 호흡을 많이 쓰면 많이 쓰고 목에 충격도 덜 주고 호흡을 많이 써주면 이런 것들이 더 크게 부각이 될 수가 있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방장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내는 원리구나라는 걸 빨리 깨자르시고 그 다음에는 조금만 이렇게 하시고 호흡을 많이 써주신다면 충분히 곡에 적용하실 수 있는데 이 칼톤이라는 것은 연주곡에서 엄청나게 많이 쓰여지는 기술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많이 쓰면 촌스럽습니다. 네, 굉장히 막 되게 잘하는 것 같이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. 네, 칼톤이라는 기술은 진짜 좀 고음역대에서 좀 멋있게 이렇게 표현할 때 좀 칼톤을 좀 쓰는 거고 그것도 깔끔하게 다듬어지지 않는다면 안 쓰는 게 좋습니다. 뭐 하는 거지? 이런 느낌 받으실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칼톤이라는 연습은 아주 조금만 왜냐하면 내 몸에 무리가 가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연습을 좀 해주시면 칼톤 아주 쉽게 하실 수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칼톤 이렇게 연습해보시고 또 이렇게 해서 연주곡에 조금 더 나은 어떤 퀄리티를 이렇게 연출하시는데 요 강의가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께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다시 한번 좀 꼭 좀 눌러주시고요.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. 다음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. 지금까지 색소폰학교 전광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